아무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트위치 이제 생방송 하시는 분들이 캠을 까고 방송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뭐 마이크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캠을 깠을 때 필요한 장비. 캠하고 조명이 필요하겠죠. 근데 보통 캠인 이런 웹캠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왜 웹캠을 쓸까요? 가격도 저렴하고 세팅하기도 쉽고 얼굴도 이쁘게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조명을 사용하셔도 기본적인 조명이 없으면 약간 좀 칙칙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명을 사용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다른 조명이 앞에서 오는 조명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원래 예전에는 앞에서 오는 조명을 세팅해두고 사용했는데 지금 앞에서 오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 광을 사용해도 좀 그렇게까지 얼굴이 막 뽀샤시하게 잘 나오진 않죠. 그래서 조명을 써야 돼요. 근데 조명을 뭘 사야 될까?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보면 막 이상한 중국제 그런 조명들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근데 그런 거 샀다가 불도 제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제대로 안 들어온 제품도 있을 거고 조명 품질도 구린 것도 있을 거고 막 샀다고 후회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싸다고 샀다가. 그래도 그나마 중국제 조명 중에 괜찮은 게 룩스패드라고 하는 조명인데 이거는 국내에서 수입해와서도 하지만 중국에 직구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훨씬 더 가격이 엄청 싸요. 반에 거의 한 3분의 1인가? 그 정도 가격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조명 저도 써봤고 주변 스트리머분들이 쓰는 걸 많이 봤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사용하기엔 딱 좋은데 그렇게까지 품질이 좋지는 않았어요. 여튼 저는 그걸 메인 종으로 안 쓰고 다른 이제 촬영용 조명들을 메인용으로 많이 쓰고 지금 사용하는 조명 같은 경우는 어프처라고 하는 이런 영상 이쪽 업계에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는 조명을 메인 조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조명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조명 하나가 100만원이 넘어가고요. 공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무엇보다 덥습니다. 전기를 많이 쳐먹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스트리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과하다 싶은 그런 조명이라서 이 정도까지는 저는 추천을 안 하고요. 추천할 조명은 그런 룩스패드 같은 종류의 조명을 많이 추천을 드리죠. 하지만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몇 개월 전에 엘가토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조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국내에는 아직 출시를 안 했어요. 아마존에서 지금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가격이 199달러인가 그렇고요. 얼마 전에 키라이트 에어인가 해가지고 기능 좀 너프시킨 버전도 139달러인가 해서 팔고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왜냐면 200달러면 지금 환율도 세가지고 이거 배송비 합쳐서 200달러면 아마 그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 10%도 붙죠? 그러니까 환율만 따져도 24만원인데 부가세 10% 붙으면 27만원? 거기에 배송비 추가로 하면 한 30만원 그냥 넘어가요. 굉장히 비싼 조명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조명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영상은 NordVPN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이 됐어요. NordVPN은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59개국에 5,600개 이상의 서버를 가지고 있고 윈도우, 맥, iOS, 안드로이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운영체제에서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계정 하나로 6개의 기기에서 동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친한 친구라든지 가족들이랑 같이 계정을 공유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안 관련 부분들에서도 엄청 기능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면 진짜 후회할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노드 VPN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영상 아래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거기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스가 좀 많이 커요. 그러니까 박스를 먼저 까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우 똥내! 똥내 오진다. 박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네요. 까면 이렇게 뭐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어요. 설명서를 골판지에다가 적어주는데 또 처음 보네. 뭐 이렇게 설치를 하래요. 하지만 대충 볼 거는 그냥 이 안에 들어있는 지지대로 책상에다가 박아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설치하고 뭐 프로그램 다운받아가지고 와이파이 연결해서 세팅해라 가 핵심 요지입니다. 보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해요. 뭐 조명판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크네요. 그리고 묵직해요. 룩스패드 제가 썼을 때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묵직해요. 여기가 쇠떼기로 되어 있네요. 이쪽 방열되는 부분이. 그리고 여기 탭이 있고 4분의 1 탭인가? 카메라 그런 쪽에 사용하는 탭이 다 있어요. 위, 아래, 좌, 우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깔끔하게 방열 위에서 뭐 칩 달려있는 부분 있고 전원 켜는 부분 그리고 어댑터 꼽는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뒷면은 플라스틱 같은 걸로 돼 있네요. 육각으로 돼가지고 렌치로 풀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풀 일은 없겠죠? 그리고 앞에 오 이거 품질이 나쁘지 않네요. 디퓨저? 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요건 어댑터겠죠? 어댑터랑 기타 뭐 설명서 같은 거랑 이제 나라별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어댑터는 우리나라께 있을까요?
이거는 유럽 규격이고요.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얇아요. 우리나라 규격은 취급을 안 하죠? 없습니다. 볼트는 그래도 프리볼트 제품이기 때문에 돼지콤만 사용해서 변환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탠드가 엄청나게 극찬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 스탠드, 쇠떼기 스탠드가 뭐죠? 스탠드가 뭐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스탠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탠드를 싸구려를 사면 진짜 퀄리티도 진짜 개똥 같은 퀄리티가 많은데 오 이거 조져요? 일단 길이 조절하는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은 딱 일자로 돼 있어가지고 딱 붙어 있어서 이게 안 돌아가요. 딱 안 돌아가게 돼 있고 여기 부분은 또 유선형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가지고 밑이랑 이렇게 딱 맞춰서 위랑 책상 끝이 찍히거나 아니면 혹시나 뭐 그런 부분들 최대한 완화를 시켜놨네요. 잘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도 안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쪽 부분이 안 돌아가요. 딱 그냥 밑으로만 내려옵니다. 이건 열었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거고 3단까지 쓸 수 있어요. 힘 좋고요. 힘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봉도 굉장히 튼튼하고 뭐 카본 재질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도색이 코팅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이 스탠드만 해도 내가 봤을 때 한 10만원치 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 스탠드만 따로 판매를 해도 그 정도 가격에 살만한 스탠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윗부분엔 볼헤드가 달려 있고요. 볼헤드는 이쪽 이쪽 90도로 꺾일 수 있고 볼헤드 잠그는 것도 엄청나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이쪽 부분은 유광 도색으로 돼 있고 볼 부분은 이쪽도 도색 진짜 깔끔하네. 제조는 메이드 인 타이완입니다. 하지만 엘가토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USA 박혀있죠. 이렇게 해서 책상에 넣은 다음에 밑에 거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해서 책상에 딱 고정시키면 단단해요. 이 상태로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각도로 고정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오 괜찮네요. 좀 그래도 단점은 암이 여러 구조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만 올라오는 구조라는 거. 그것 때문에 모니터가 책상이 앞뒤가 폭이 넓고 모니터를 좀 앞으로 놓고 쓰는 사람이면 조명 힘이 좀 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이 상태로 제가 사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돼지코 쓰기가 가장 좋은 탭이 일단 이거는 돼지코 쓰기 진짜 안 좋고요. 3개짜리 탭 이게 돼지코 쓰기 진짜 좋아요. 왜냐면 딱 물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고무링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왜 있는 거지? 아 고무링을 여기 넣었어야 되네. 여기에 이렇게 일단 조명을 이렇게 해두고 조명 무게가 근데 이 정도인데 스탠드가 진짜 잘 버티네요. 이렇게 넣고 오 돌려서 장착하는 거 그리고 뺄 때는 푸시해서 돌리고 빼는 거. 요거를 돼지코 같은 거 이거는 뭐 돼지코는 아무 때서나 사면 돼요. 이거 좋다고 하는 이유가 세 방향으로 다 물리기 때문에 이걸 딱 넣어도 마치 자기 것처럼 잘 안 흔들리고 쓸 수가 있어요. 뒤에 포트에 꼽고요. 전원 버튼을 키면 리셋이 왜 있는 거지? 아무튼 리셋하고 온이 있습니다. 온을 하면 오 생각보다 라이트 빛이 엄청 센데? 켰다 꺼져요. 왜 꺼지지? 보통 이제 룩스패드라든지 중국산 조명들은 여기 뒤에 조절할 수 있는 패널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빛을 조절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안 달려있어요 여기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엘가토 프로그램이 휴대폰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엘가토 컨트롤 센터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게 iOS에도 있고 안드로이드에도 있는데 아무튼 이걸 깔아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 건 맞는데 프로그램이 없으면 조절이 불가능한 거는 별로죠. JR 주변 기기를 선택하십시오. 연결 오케이. 내 와이파이 눈쟁이 천사 조명을 내가 선택한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중. 추가됐어요. 여기 이제 조절이 있어요. 색온도랑 밝기. 오, 밝기 엄청 낮게 세팅돼 있네요. 끄면 꺼지고요. 켜면 켜지고요. 밝기를 우와 생각보다 밝네. 그리고 색온도 색온도도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누렇게도 되고 근데 여기 화면에서는 오토 하벨이 아닌데 왜 색온도가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아닌데? 색온도 고정으로 돼 있는데? 왜 화면에는 색온도가 안 바뀌는 걸로 보이죠? 제 얼굴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확실하게 바뀌거든요? 봐요. 색온도가 바뀌잖아요. 7000K에서 2900K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네요. 이거를 이제 제 방송하는 자리에 가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조명을 다 끄고 그러면 이것만 켜볼게요. 이것만 켜보면 지금 엄청 어두운 거예요. 제일 밝게 볼게요. 우와 생각보다 엄청 밝은데? 색온도 바꿔볼게요. 색온도 하얗게 노랗게 5500K으로 다시 맞추고 좀 낮출게요. 그리고 생방송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런 캠은 잘 안 쓰세요. 뭘 쓴다? 이런 캠을 쓴다. 로지텍
캠을 쓰는데 이 캠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세팅에서 좀 밝죠? 이거 로지텍은 조금 더 어둡게 세팅을 해야 돼요. 너무 밝게 하면 너무 이렇게 하얗게 뜨거든요. 좀 낮춰야 됩니다. 적당히 얼굴 전면에만 딱 될 정도 돼야 약간 뽀샤시하게 나와요. 하지만 저는 이런 캠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면 주변광 세팅하고 전면 조명 세팅하고 조금만 조명 더 밝게 하면 짜잔. 그리고 이거 엘가토 스트림덱이랑 연동을 해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할... 그리고 껐다 켰다도 할 수 있어요. 세팅을 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색온도 조절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 가치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내에서 사는 이거랑 비슷한 수준의 조명들은 내가 봤을 때 조명만 해도 20만원 수준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주 고퀄리티의 봉까지. 그냥 일반적인 삼각대면 자리 차지 엄청 많이 하거든요. 보세요, 저 삼각대 날린 거면 저런 식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저 조명 하나가 자리 차지하는 것 때문에 책상 끝에다가 설치가 불가능해요. 책상을 앞으로 당기든지 아니면 책상 이쪽 끝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책상에다가 직접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를 엄청나게 절약시킬 수 있는 장점 플러스 저 봉 자체 퀄리티도 굉장히 뛰어나고 조명 자체 퀄리티도 굉장히 뛰어나고 성능 자체도 가격에 걸맞지 않게 너무 좋다. 제가 생각했던 단점은 가격이랑 프로그램이 연결 안 하면 조절 불가능, 이 두 개를 찝으려고 했는데 가격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퀄리티가 너무 좋아. 200달러가 전혀 아깝지 않을 수준의 퀄리티예요. 스트리머 하시는 분들 조명 막 진짜 이상한 거 막 설치 많이 해서 사용하시던데 하나 사셔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단점이 있어요. 저 처음에 이거 제품 나왔을 때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제품을 두 개 시켰거든요. 두 개는 걸렸어요. 전파법인가? 그거 걸리는 제품이라서. 왜냐면 이게 와이파이 그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두 개 이상 한꺼번에 못 들여옵니다. 본인이 쓰시려면, 만약에 양쪽에 쓰시려면 하나하나 따로 주문을 하셔야 될 거라는 거.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했던 노드 VPN을 사용을 하시면 여러분의 인터넷 사생활이 그냥 아주 완벽하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VPN을 꼭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 VPN 중에서 정말 최고인 노드 VPN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다? 지금 영상 아래 있는 이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첫 달은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3년간 70%의 할인된 가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만 떠 있어서 이거 다 타자 하나하나 쳐서 들어가기 귀찮으시잖아요? 그래서 영상 설명이랑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